아, 특징이 있습니다. 이게 타고나는 거예요? 아, 그 타고난 겁니다. 설명하고. 예. 여기에서 보면은 이게 여성 사주입니다. 이게. 네. 여성. 여성 사주인데 일단은 태어나기를 양의 나무로 태어났어요. 네. 그다음에 요 밑에는 그 오화라고 합니다. 이 불. 네. 이렇게 태어났습니다. 그러면은 이 사람은 아무래도 남들보다는 좀 이상적인 꿈. 하여튼 자기의 그 자신이 잘났다고 생각하거나 놈들한테 그 부리고 살고 싶은 그 허황된 허세. 예, 허세입니다. 이게 쉽게 말하면 영웅본색에 나오는 주인발이 이빨 쑤시면서 그냥 쫙 형님 허물 때 돈도 막 그냥 폼나게 그냥 뭉퇴기로 던져주는 거죠. 탁 던져주고 싶은 이런 꿈. 망상이에요, 망상. 그러면 요 사람을 볼 때는 이게 나무에 불이 붙었거든요. 쉽게 말하면 붙었는데, 이게 어떻게 이제 표현을 해서 잘 좋으냐. 그 우주 발사돼 있잖아요. 그게 출발을 한 것을 하늘을 향해서 쫙 올려가는 겁니다.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쓰는지 자기 자신한테 관심을 많이 보이겠죠. 와, 대단하다. 박수치다. 멋있다. 요런 관심병이 많은 사람들이 항상 주위를 의식하기 때문에 끼가 많습니다. 그 다음에 이 불꽃들입니다. 옆에 있는 불꽃들. 예, 불꽃들이기 때문에 그 웬만하면은 요런 사람들은 인물이 굉장히 이 반반해요. 이쁘다. 예. 미남이. 예, 반반한데 요게 이제 그 우주까지 우리가 이제 도착을 하려면은 그 충분한 그 연료라든지 그렇죠. 이 자체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연료가 없는 거예요. 연료. 연료가 깨졌어요. 새고 있는 거예요. 쉽게 말하면. 우리가 이제 그 비행기에 떴다가 이착륙해서 그 가라앉힐 때 그 기름을 좀 빼버리고 앉는 경우가 있었거든요. 근데 요런 게 이제 남자복이 이제 없거나 또 이렇게 숨어서 또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결과적으로는 그 자신한테 굉장한 그 불리한 요건이 돼 있거든요. 요런 불리한 요건들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요게 이제 남자거든요. 이 연료라는 자체가. 근데 이 나무한테 연료를 공급을 해주는 거를 막아버리는 역할을 하는 여자들이 있어요. 그러면 그 역할이 뭐냐면 이 흙이거든요. 흙이. 남편복이 없으면서도 남들보다 더 잘 보이고 더 다른 위치에 있고 싶어 하는 꿈들이 많은 이 여성들이 그 무리수를 두게 되는 게 도덕관이 좀 부족하거든요. 왜냐하면 자기 멋대로 인 사람들은 남을 의식하지 않거든요. 도덕성이 떨어진다. 예. 그래서 이제 그 바람기는 같아납니다. 이게 나를 표현하는 이게 이거 이제 그 생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나무가 이제 그 열을 좀 쫓아가서 생해주게 되죠. 아무래도 이제 그 뭐 열로 친다면은 나무는 우리가 상 기본적으로 제일 알 수 있는 게 그 불을 피우는 데는 그 나무 아니면 연료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외로 이제 부채 역할도 이제 부채질도 중요한 게죠. 예, 이렇게 허는 그 기운들이 많아서 그 불꽃을 일으켜 하거나 내가 생하는 글자들이 많으면은 이거는 이제 표현과 어떤 저기 사교성 그다음에 어떤 자기가 남과 다른 어떤 그 이상을 갖거나 그 꿈을 쫓아 가지고 허는 사람들이 끼가 많아요. 끼가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섹시하다거나 뭐 섹시하다 보면은 관심 많이 받게 되고 관심 많아 보이게 되면 남자한테 이제 그 연결이 되거든요. 이게